오늘은 저번에 했던 쿠마몬에 이어서 다른 종류의 쿠마를 하려고 하는데요. 쿠마는 곰이라고 하는 일본어잖아요. 거기다가 앞에 릴렉스를 붙이면 리라쿠마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또 제가 리라쿠마 시리즈 중에 흰색 곰 있잖아요. 흰색 리라쿠마. 걔를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이름이 리라쿠마가 아니고 코리라쿠마라고 하더라고요. 코는 작다라는 뜻이래요. 작은 릴렉스한 곰 해가지고 코리라쿠마래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코리라쿠마는 리라쿠마의 행동들을 다 전부 따라한대요. 코리라쿠마를 만들러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오늘 만들 코리라쿠마는 제가 예전에 일본 갔을 때 사왔던 양모펠트 키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코리라쿠마 양모펠트 키트의 구성품을 소개할게요. 크림색 양모 110cm, 레몬색 양모 25cm, 분홍색 실, 흰색, 연분홍색,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양모가 각각 5cm씩 필요하고요.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성품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한 준비물에는 작업판, 니들펠트 전용 바늘들, 기어성 펜이 따로 필요해요. 먼저 코리라쿠마의 얼굴을 만들어 줄 건데요. 크림색 양모가 50cm 필요해요. 저는 인형을 만들 때 항상 원했던 크기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요. 그래야 실수를 했을 때 덧대서 원상복귀 하기 쉽거든요. 처음부터 많은 양의 양모를 사용하면 모양 잡기 실수했을 때 양모를 덧대서 쓰다가 인형이 생각보다 자꾸 커져요. 인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업시간이 늘어나니까 항상 너무 커지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짠! 호빵 같은 얼굴을 만들었어요. 앞에서 봤을 때 가로 5.2cm, 세로 4cm 정도의 얼굴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4.5cm 정도 되네요. 다음으로 몸통을 만들 건데요. 크림색 양모 25cm가 필요해요. 이번에도 저는 여분의 양모를 똑같이 떼어놨어요. 몸통을 만들 땐 얼굴과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단단하게 찔러줄 거예요. 이렇게 지름 3cm, 길이 3.5cm인 몸통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귀를 만들 건데요. 귀는 크림색 양모 5cm를 뜯어서 그 중에 3분의 1만 사용할게요. 귀도 얼굴과 이어지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건데요. 귀는 방구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방구 모양은 동그랗게 말아준 상태에서 뒤집지 않고 어느 정도 동그랗게 보일 때까지 한참을 찔러줘야 돼요. 한참 찌른 뒤에 뒤집어서 바닥면을 판판하게 정리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방구 모양의 귀가 만들어져요. 귀를 만들었으니까 귓속을 칠해줘야겠죠? 연분홍색 양모를 아주 조금 뜯어서 일단 작업판에 대고 펠팅을 해줬어요. 양모는 어느 정도 뭉쳐놓고 색을 입혀주는 게 더 쉽고 편하거든요. 이렇게 두 귀가 완성됐어요.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호빵 같은 얼굴에 붙여줄게요. 귀를 붙였으면 아까 만들어 놓은 몸통도 얼굴에 붙여야겠죠? 몸통과 얼굴을 붙일 때는 바늘을 좀 더 깊숙이 넣어야 돼서 저는 손잡이를 빼고 얼굴을 붙여줄 거예요. 최대한 깊숙이, 그리고 오래 찔러주셔야 돼요.
이제 팔을 만들 건데요. 팔은 크림색 양모 4cm를 반반씩 써서 두 팔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몸통과 이어지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단단하게 찔러 줄 거예요. 짠! 이렇게 두께 1.2cm, 길이 2.3cm의 팔이 만들어졌어요. 바로 붙여줄게요. 이제 다리를 만들 건데요. 다리는 크림색 양모 9cm가 필요해요. 이번엔 여태 만든 것들과는 다르게 양쪽이 막혀있는 원기둥을 만들 거예요. 원기둥을 만들 때는 기둥 부분을 찔러주다가 양쪽 막힌 부분은 판판하게 만들어줄 건데요. 아까 귀를 만들 때처럼 판판해야 되는 면을 작업판에 대고 한참을 단단하게 찔러줘야 돼요. 어느 정도 단단해졌으면 가장 마지막으로 판판해야 되는 부분을 정리해주면 끝! 짠! 이렇게 두께 1.5cm, 길이 3.5cm인 원기둥을 만들었어요. 이제 아까 귀 속을 칠해줬던 연분홍색 양모로 원기둥 양 끝을 칠해줄 거예요. 원기둥의 양끝 부분이 코 리라쿠마의 발바닥이 될 거거든요. 연분홍색 양모를 다 칠했으면 이제 사선으로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한쪽씩 볼기짝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아까 빼놨던 남는 크림색 양모를 같이 대고 찔러줘야 붙어요. 어느 정도 붙으면 양모를 한 번 더 덧대서 경계가 보이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제 얼굴 부분을 그릴 건데요. 가장 먼저 흰색 양모를 조금 뜯어서 작업판에 펠팅해 줄게요. 어느 정도 도톰하게 서로 엉켰으면 얼굴에 대고 모양을 잡으면서 찔러줘요. 이제 기화성 펜으로 눈, 코, 입을 그려줄 건데요. 기화성 펜이 없으신 분들은 초크나 잘 지워지는 펜으로 살살 그리셔도 돼요. 검정색 양모를 조금 뜯어서 눈을 칠해주는데 대칭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대충 위치를 먼저 잡고 작업을 했어요. 눈 칠해주는 동안 코와 입을 그린 게 사라졌어요. 코랑 입도 빠르게 심어줄게요. 이번엔 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아까 흰색 양모로 입부분을 해준 것처럼 배도 똑같이 심어줘 볼게요. 코 리라쿠마는 목에 단추가 있어요. 빨간색 양모를 아주 조금 뜯어서 동그란 단추 모양을 달아줄 거예요.
단추 모양을 달았으면 분홍색 실로 단추 모양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분홍색 실을 목 뒷부분에 넣어서 앞쪽으로 빼줘요. 그리고 십자수 하듯이 사선을 그리고 목 뒤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뺐다가 뒤쪽으로 빼면서 빨간 단추에 X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돼요. 엑스자를 만들었으면 목 뒷부분에서 매듭을 지어주고 짧게 자른 후에 크림색 양모를 조금 뜯어서 안 보이게 덮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엉덩이에 작은 꼬리를 붙여줄게요. 짠! 코 리라쿠마 완성! 짠! 쯔머니가 만드는 코 리라쿠마 만들기 재밌게 보셨나요? 제 생각보다 더 크게 인형이 만들어졌어요. 이 정도 코 리라쿠마면 리라쿠마는 한 이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얼굴만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더 귀여운 양모 인형으로 찾아올게요. 혹시 본인이 만들고 싶은 인형이나 쯔머니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 인형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